태어나서 1년이 지날 때까지 혼자 힘으로 걷지 못하는 존재는 자연계에서 인간밖에 없다고 하죠. 사람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지만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 약하다는 사실을 가능하면 숨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척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 결과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건 아닐까요?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 로크 부아진의 Am I Wrong 띄워드렸습니다. 일요일엔 사운드 뮤직 정승조입니다. 첫 곡이었어요. 이 곡은 앙드레 가뇽의 첫날처럼의 아름다운 멜로디에다가 서정적인 가사를 입혔는데요. 왠지 모르게 지나버린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연음말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은 리셋이란 게 가능하다면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하기에 당신이 필요하고 약하기에 당신도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거꾸로 서로 지켜주는 힘이 되는 세상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더라도 서로 자주 그런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일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라프가 에로스 라마조티와 함께한 곡 안케뚜 너 역시도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OST 가운데서 르페스탕 축제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파리의 멋진 풍경과 함께 흘러나오는 요곡 듣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모를 풍족하고 여유로움을 전해주죠. 함께 들어봤고요. 앞에 띄워드린 곡은 라프와 에로스 라마조띠가 함께한 안케뚜 너 역시도라는 노래였습니다. 라프는 에로스 라마조띠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리고 저항을 상징하는 노랫말로 사랑을 받았죠. 죽은 친구에게 바치는 곡이었고요. 일요일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월드 뮤직 그리고 우리 싸뮤 가족들의 사연과 함께 꾸며보고 있습니다. 이정일 PD가 싸뮤 순위가 78계단이나 올랐다고 목요일에 또 이렇게 짧게 사연을 남겼네요. 고맙습니다. 이정일 PD 덕분에 또 이렇게 순위가 올랐어요. 네. 그림나무님께서는 중년 아이디님과 제주강님께 포근한 밤 되시라고 하면서 생방송 시간에 아이 뭐 괜찮습니다. 그림나무님 그러실 수도 있죠. 14일 날 이런 사연을 적으셨는데 생방 시간에 인사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듣기로 두분 환하게 웃는 모습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은 언제 들어도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아, 휘트니 휴스턴처럼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또 있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녀가 노래하는 모습을 실제로는 볼순 없지만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윙글 싱어즈의 곡을 들어볼게요. 스코틀랜드 민요 로몬드 호수를 띄워드릴 텐데 영국 스코틀랜드 최대 호수인 로몬드 호수와 거기를 둘러싼 자연을 찬양하고 멀리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는 곡입니다.
스윙글싱어즈의 로먼드 호수였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무언가 멀리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전해집니다. 아련해지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참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방송에서 종종 드렸는데 일교차가 큰 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새벽 추위에 시달린 사람은 한낮의 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한낮에 외출한 사람은 새벽의 추위를 알기 어렵다. 새벽 5시 일찍 움직여야 할 일이 있어 그는 집을 나선다. 날이 생각보다 쌀쌀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살짝 긴 셔츠로 갈아입고 나왔다. 오후 2시. 이번엔 더워서 고생을 한다. 새벽의 쌀쌀함도 예상밖이었지만 한낮의 더위도 예상밖이다. 땀을 쏟으며 그는 생각을 한다. 인생도 이런 것인지 모른다고. 환절기의 일교차만큼 인생에도 일교차가 큰 시기가 있다. 새벽 추위를 예상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날도 있고 한낮 더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잔뜩 움츠렸던 날도 있다. 쌀쌀한 새벽을 위해 긴 셔츠를 준비하듯 겸손함을 준비할 것. 따뜻한 한낮을 위해서 언제든 벗을 수 있는 홀가분함을 준비할 것. 개울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훌쩍 건너뛰는 두려움 없는 아이들처럼 가볍고 순수한 마음도 필수적으로 챙길 것. 영원히 따뜻한 봄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교만함을 버릴 것. 영원히 이렇게 힘겨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역시 버릴 것.
라이언 코알스키와 댄 코알스키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로 구성된 캐나다 태생의 라이언 댄의 곡이었습니다. Like the Sun 들으셨어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은 포르투갈의 대표 그룹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활동을 한 5인조 파도밴드 마드리데우시의 노래인데요. 바다 위의 목소리들이라는 곡입니다. 파두의 클래식을 크로스오버한 독특한 사운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성 보컬인 테레사 살레이로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묘한 여운을 남기는데요. 이 곡을 끝으로 일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마무리하죠.